약간 큰 메뉴. 네, 저희 정보라면 어디? 네, 이렇게 나와요. 네, 이거. 네, 마시 쇼유랑 돈코츠 라면 있고 도전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드셔도 2만 원에 드실 수 있어요. 이 몇 인분입니까? 이게요, 4인분 양이에요. 도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20분에는 혼자 다 먹어야 돼요. 네, 20분 안에 혼자 다 드셔야 돼요. 구토시 추가 6,000원. 네. 도전 한번 해보실랍니까? 아, 도전! 좋았어. 나 세수해야 돼, 이제 세수, 세수. 진짜 크네. 엄마, 목이 돼야 돼, 이따가. 잘못 나요. 싸우자. 도전! 시작! 자, 드세요. 맛있게 보이지? 응, 엄청 맛있게 보인다. 시간 제한 있다니까. 이 추세로 보면 1박 2일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전보라면 깨작깨작 먹방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1분이 지났는데 한 젓가락 먹었습니다. 과연 언제 다 먹을 것인가? 늦게 먹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겠네. 전보라면 1박 2일 먹기 도전! 다시 하자. 지금 시간으로 2분이 지났는데 양이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다. 보이질 않습니다. 아예 줄어든 양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꿋꿋하게 한 가닥씩 먹고 있습니다. 세린다 할머 지금. 면발인 도대체 몇 개인가? 너무 뜨겁고 포기하고 싶네. 포기하겠죠. 그렇게 일찍 포기하면 어떤데 시작도 안 해놓고 막 세 숟가락 먹어놓고 지금 포기한단다. 할머니 입장에서 많이 먹은 거다. 엄청 먹은 거야 지금 할머니 지금. 배가 터져 나가려는데 지금 봐라 벌써 배가 말라 산만해졌다. 엄마 포기. 도전 포기. 이제 나랑 먹자. 신랑이 그럼 한번 도전해 볼래? 너무 작다. 어머니가 좀 무겁기 때문에. 좀 무서워. 내가 다 무겁고. 그래. 맛있겠다. 일본에서 먹는 일본 라면보다 훨씬 맛있다. 그렇네. 난 다 먹었다. 좀 줘도. 내 건 항상 양이 작다. 봐라, 시끄럽수록 많대. 할머니 것도 엄청 많구만. 짜자자. 해체고 집게 줘가지고. 짜자자. 떼어놓고 막 해물어. 와, 진짜 웃긴다, 엄마. 똑같이 나눴는데, 맞지, 엄마? 내 건 항상 양이 작아. 진짜 못됐네. 한 그릇 먹고 두 그릇째인데 계란도 두 개나 있고 고기도 좀 있고 좋지? 국물은 완전히 사골육수다. 사골육수 뿌여. 엄마 많이 드세요. 네, 많이 드십니다. 요즘 해가 졌는데 말라꼽자 국물 하나 먹자. 엄마 이거 자, 예, 그래. 엄마 이거. 요즘 해가 포기 했는데 말라꼽자 국물 하나 라면 값 내야지 어머니가. 라면감 내가 이렇게 줬으니까. 나 이거 다 건져 먹었다. 컵라면에 들어가 있는 거 이거 있잖아. 너무 맛있다. 와, 이거 진짜 다 먹는 사람은 진짜 존경한다. 거기에 밥 두 그릇 먹는, 말아 먹는 사람도 있다며. 응, 와. 정말 최고다. 우리는 배가 작아서 다행이다. 응. 누가 전보라면 도전하러 가자니. 할머니 깨작깨작 도전. 다음부터 이런 거 도전한다고 절대 말 안 하겠습니다. 내가 도전 내가 시키자서는 못했잖아.